다시 한번 길게 20회 냈고 다시 한번 오른쪽 한국민을 봅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 광민엽의 서브 20회 냈고요. 토스해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안쪽에 떨어지면서 한국민의 득점 성공.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손주상 블락 맞고 인하대학교가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은 한국민입니다. 한국민의 공격 성공. 6대4 2점 차. 김영대의 서브였고요. 김영대의 서브 그대로 한국민이 내리꽂 씁니다. 충남대학교의 금태용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금태용의 강서브 20회 냈고 포스 그리고 왼쪽에서 한국민 득점 성공. 네, 리시브 잘 됐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국민이 중앙지역에서 공격에 성공합니다. 수월하게 경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려졌고요. 윤준혁 왼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블락에 걸렸습니다. 한국민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한국민이 뜹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